A라는 함수는 이런 가우스 함수인데, 이런 가우스 함수가 S는 A에서 불연속이 되는 A의 개수만큼. 자, 네가 도대체 말하는 게 뭐야? 를 처음에 고민하겠지 뭐. 경찰대 시험이었네. 경찰대 시험이었는데, 자, 일단 너 딱 하나만 배워보시라는 게, Y는 4X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정의역은 0에서 5까지만 보래. 그러면 S가 0에서 5까지만 보랬으니까 딱 5까지만 보면 Y값이 얼마야? 20이잖아. 근데 얘 안 포함이고 얘 안 포함이야. 근데 이거 내 가우스 함수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가우스 함수는 Y의 값이 함수값이 1일 때 1, 2, 3, 4일 때 이렇게 나뉘잖아. 그럼 20까지니까 1, 2, 3, 4, 5, 6, 7만 이렇게 막 가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게 가우스 함수지. 맞죠? 그럼 얘네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요렇게, 어차피 얘 색칠 아니었네. 이렇게 가다가 A 안 색칠이고, 그 다음 얘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얘들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얘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 이게 가우스 함수잖아. 그 불연속이 X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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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라서 불연속이 발생하는 점은 너 이렇지. 그 Y가 1일 때 X의 값, Y가 1일 때 X의 값은 얼마야? 4분의 1이지. Y가 1일 때 X 값은 얼마야? 4분의 1이지. Y가 3일 때 X 값은 얼마야? 4분의 3이지. Y가 4일 때 X 값은 얼마야? 4분의 4지. 그래서 불연속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게 지금 다 점선인 거야, 이런 거. 얘는 가우스를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해서 불연속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봐라. 가우스 4X는 언제 불연속이 발생해? X가 4분의 1일 때, 4분의 2일 때, 4분의 3일 때, 4분의 4일 때, 4분의 5일 때,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4분의 20, 4분의 20은 뭐 4분의 20? 4분의 20? X가 4분의 20. 4분의 20은 안 되잖아. 왜?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럼 4분의 19까지 해서 불연속이 발생하겠지. 이해됐어? 그럼 자, 또 가우스 6X의 함수도 X가 뭘 때? 6분의 1 때, 6분의 2 때, 6분의 3일 때, 6분의 4일 때, 6분의 5일 때, 6분의 6일 때 가다가 6분의 20일 때는 안 되니까 6분의 딱 19까지 불연속이 발생하겠지. 딱 이제 아까는 얘가 5고 얘가 20인 건데 이게 Y는 6X의 함수지. 맞지? 그러면 40까지 20까지 아 미쳤네. 이게 20인거잖아. 5고 30이니까 맞죠? 고맙다. 29까지 얘가 5가 된게 이건 얘가 30으로 바뀌었던 거였잖아. 됐죠? 아 그건 이해되나? 아 안돼. 자 이게 Y는 6X의 함수인거야. Y는 6X의 함수는 이번에는 정의역이 오니까 5에서 30까지 그리는거지. 맞죠? 그러면 이 바로 밑에 있는 놈이 얘가 29인 놈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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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지. 이 앞에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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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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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고. 그럼 이 아이 값이 결국 X값 불연속이 된 X값이잖아. 그러면 29에서 6을 나누니까 6분의 29인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는 거야. 그 다음 가우스 2분의 1X의 함수는 이제 감았잖아. 역수를 취한 거에 1, 2, 3, 4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 역수 취한 거 얼마야? 2잖아. 그럼 얘는 x가 뭘 때? 2일 때랑 x가 뭘 때? 4일 때 불연속이 발생하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 x 4분의 1은 4분의 x는 x가 뭘 때 역수치하면 4일 때까지 밖에 안 가겠지. 불연속이 발생하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뭘 고민하냐면 얘들아 fx가 가우스 4x 마이너스 가우스 6x 플러스 가우스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x가 불연속이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럼 봐. 일단 시작이 4분의 1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 한 몇 번만 해보다 보면 감이 올 거야. 자 4분의 1에서 시작해보면 4분의 1의 양일 때 4분의 1의 음일 때 너를 계산한 게 같으면 연소, 너를 계산한 게 다르면 불연속 있잖아 결국. 여기다 딱 4분의 1 넣으면 1이지. 4분의 1이 아닐 때는 1보다 조금 더 커지니까 뭐가 돼? 1이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일 때 딱 1이면 4분의 1보다 조금 왼쪽에서는 4분의 1 음이야. 왼쪽에서는 1보다 조금 작아지니까 얘가 0이 되겠지. 얘 돼? 그 다음 여기다 4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6이니까 뭐 1.5 이런 거잖아. 1.5보다 조금 크나 1.5보다 조금 작으나 어차피 가우스의 값은 1이지. 그럼 2분의 1은
4분의 1로 가자 8분의 1이니까 8분의 1보다 조금 커봤자 조금 작은 거 같지. 어쨌든 얘는 0이지. 얘도 어차피 8, 얘도 어차피 16분의 1보다 조금 커봤자 조금 작아봤자 어차피 0이지. 이해됐어? 그럼 얘를 빼고 더하고 빼는 거니까 얘는 얼마? 5이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런 데서 불연속인 거야? 그치. 그러면 6분의 이런 걸 넣어도, 6분의 1 넣어도 너는 6분의 1이 경계점에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똑같고, 6분의 1 넣으면 너는 경계점에 있고, 너는 똑같고, 너는 똑같으니까 경계점에 있어. 너희 둘이가 달라지면서 6분의 1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너랑 너는 이제 무조건 불연속이야. 근데 딱 보면 여기서 겹치는 놈이 있지. 뭐가 겹쳐? 뭐가 겹쳐? 자, 4분의 2랑 6분의 3이가 겹치지. 맞지? 그럼 여기서 불연속 발생하니까 해보자. 얘는 4분의 2, 즉 2분의 1의 양에서랑 2분의 1의 음에서 딱 해보면 여기 2분의 1 넣으면 딱 2니까 2보다 조금 오른쪽에서는 2, 2보다 조금 왼쪽에서는 1 되고, 여기다 2분의 1로 딱 3이니까 3보다 조금 오른쪽에서는 3, 3보다 조금 왼쪽에서는 2, 여기다 2분의 1로 4분의 1이니까 어차피 4분의 1보다 조금 오른쪽 왼쪽 0, 0, 4분의 1로 하면 16분, 2분의 1로 8분의 1이니까 어차피 0, 0. 근데 빼고 이 될 건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 5차 마이너스 1이야. 어? 연속이네. 그래서 4분의 2, 6분의 3, 또 얘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2분의 3 같은 것도 한번 넣어봐. 혹시나 어차피 똑같이 하나하나씩 들어 올려주면서 얘들 값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뭐야? 또 연속이야. 그럼 봐라. 너랑 너가 연속이라며. 그 다음 4분의 1, 4분의 4, 즉 1이랑 6분의 1 이런 거 좀 이따 다시 해볼게. 얘는 다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봐라. 0이랑 1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불연속인 게 4분의 1, 4분의 3, 6분의 1, 6분의 2, 6분의 4, 6분의 5. 아까 2분의 1 넣은 연속이라고 밝혔잖아. 그럼 불연속인 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이해됐어? 그래서 0에서 1까지, 0, A가 0에서 1까지 해서 몇 개가 발생했어? 여섯 개가 발생했지. 그럼 다 똑같은 순서로 가잖아. 그럼 0에서 1일 때 6개, 1에서 2일 때 6개, 2에서 1일 때, 2에서 3일 때 6개, 3에서 4일 때 6개, 4에서 5일 때 6개니까 결국 6개가 5번 있어서 몇 번 발생하는 거야? 30개가 나오네. 이해됐어? 그럼 30개가 나왔고,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런 거는 다 연속이더라고. 이해됐나? 해봐봐. 아까 방금 2분의 1일 때 해봤잖아. 2분의 3을 아까 그니까 쌤이 지금 한 거는 1일 기준으로 이 덩어리가 반복된다고 본 거지. 그럼 이 다음 덩어리에서 여기에 같은 놈은 4분의 뭐랑 5랑 6분의 뭐랑 3이니까 얼마고 6분의 7, 9랑 똑같은 놈이 발생을 하잖아. 그게 지금 2분의 3인 거야. 이해됐어? 그걸 간격을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한번 추측을 확인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들이 다 연속이었잖아. 그럼 남은 놈 뭐인 놈?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랑 X가 4일 때만 딱 확인해보면 되겠지. 자, 그럼 FX가 4X 마이너스 6X 이까지 맞게 2분의 X 마이너스 가우스 4분의 X 이렇게 가면 아까 S가 뭐일 때? 1의 양일 때, 1의 음일 때, 2의 양일 때, 2의 음일 때, 3의 양일 때, 3의 음일 때, 4의 양일 때, 4의 음일 때 맞다 해볼게. 빨리 된다. 자, 얘 1 넣으면 4니까 4고 3이야. 됐어? 1 넣으면 6이니까 6이고 5야. 1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0, 0이야. 0.5보다 약간 오른쪽, 왼쪽, 약간 오른쪽 어차피 0이니까 얘도 1 넣으면 0이고 0이야. 빼고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야. 아, 얘는 연속이네. 됐어? 2 넣으면 8이니까 8이고 7이야. 2 넣으면 10이니까 10이고 11이야. 2 넣으면 1이니까 1이고 0이야. 2 넣으면 0이고 0이야. 얘 때문에 얘 둘의 차이는 4인데 2가 있어서 계산할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얘는 얼마? 마이너스 4. 불연속. 됐어? 3일 때는 3 넣으면 10이고 11이야. 3 넣으면 18이고 17이야. 그 다음 3 넣으면 어차피 1이고 1이야. 3 넣으면 0이고 0이야. 됐어? 두 개 뭐? 연속. 4 넣으면 16이고 15야. 4 넣으면 24고 23이야. 4 넣으면 2고 1이야. 4 넣으면 1이고 0이야. 아,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야 돼. 됐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7이네.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7이네. 어, 연습이야. 이해됐나? 그 불변 속인 게 아까 서른 개랑 이때 하나밖에 없네. x는 1 때. 그래서 몇 개? 31개가 됩니다. 됐죠?